어떤 그 제가 실제로 인싸다. 그죠? 자, 이 경치는 정말 언제 봐도 너무 멋있는 경치. 여기는 제가 자주 아, 옥수수가 맛있다. 옥수수들이 지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지나서 저기 지금 애들이 한 5명, 6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아는 애들이에요. 귀엽죠, 애들. 네. 네, 들으셨죠? 뭐예요, 삼촌? 그러잖아요. 아, 이용치도 장난 아닌데. 자연과 어울려서 순수하고 이쁘네요. 네. 애들이 자연에 있을 때 정말 예쁩니다. 삼촌 하고 뒤에서 부르는 거 들리시죠? 삼촌. 어. 아, 애들이 또 저 따라 붙었습니다. 예. 굉장히 행복합니다, 이런 거. 예. 저 보이시죠? 어, 따라오고 있어요. 어, 이거 정말 아. 아이고야. 어, 조심해, 조심해, 앞에. 예, 아, 예. 아, 예, 제 인싸입니다, 인싸. 아, 이거 참. 원래 아시죠? 그,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린이들한테 인기 많은 거 아시죠? 어, 이 속세에 물든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합니다. 따분하다고 해요. 어유. 하지만 이 어린이들은 저를 좋아합니다. 어린이들은 마작가를 좋아합니다, 예. 이 앞에 가는 분이 저희 딸입니다. 네. 어, 비켜주세요. 네, 소나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아이들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내가 아빠보다 빨리 갈 거야. 나도 네. 빨리 가야지. 갑자기 또 이렇게. 내가 이길 거야. 내가. 야, 조용히. 이건 전혀 계획한 게 아닙니다. 전혀 계획한 게 아닌데. 네. 이렇게 됐네요. 네. 경치 보여드립니다. 타이밍 굿. 네. 진짜. 아니 갑자기 애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대도시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못 질러요. 이렇게 지르면 오히려 아까 보셨나요? 제가 찍을 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되게 좋아하세요. 애들이 잘 없다 보니까 시끄럽게 하면 어른들이 아이고 뭐 아이고 재밌겠네 막 이러고 좋아하시고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인가요? 영상 올린 게 있어요. 아파트에서 탈출해야 된다. 마음이 무겁고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리프레쉬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이 자체가 힐링이 되고 나를 자극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것, 뭐 상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. 막판에 보너스로 아이들이 갑자기 출연해줘가지고 저의 어떤 그 제가 실제로 인싸다.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또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. 소설 속에 나오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네요. 그래서 마작가님 마음이 여유로우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오늘 저의 또 어떤 인싸 이런 것들을 소문을 내주시고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네 삼촌 마작가. 네, 이렇게 급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핵인싸. 네.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는 마작가. 대화 참여해 주셔서 저도 즐거웠습니다. 저는 맥주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 감사합니다.